여러분, CW 디테일링의 황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볼보 XC90 차량인데 이제 측면 썬팅을 지금 할 거예요. 할 건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은 디테일링 관련 업을 하시는데 새 차만으로 조금 힘들다. 벌이 수단이. 그래서 썬팅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이런 식으로 썬팅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썬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공법이 하프 시공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쪽 먼저 붙이고 나중에 안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텀 로딩 시공이라고 해서 아래쪽부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를 탈거를 해야 되고,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프 시공을 하게 되면 필름이 이쪽에서 항상 접히게 돼요. 접히게 되면 나중에 시공을 잘 못하면 숙련자가 아니라면 여기서 접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프 시공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간격 홈이 너무 깊기 때문에 조금 작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을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고자 저 같은 경우는 도어를 다 탈거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일단은 요 볼보 XC90이거든요. 도어 탈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볼보 XC9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과 다르게 도어 탈거하는 게 엄청 쉬워요. 자,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고무가 있어요. 고무 마개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뽑혀요. 고무입니다. 고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무예요. 얘를 이렇게 딱 뽑게 되면 여기 안에 볼트가 두 개 있어요. 여기 안에 볼트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요것만 푸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볼트 두 개를 렌치 25mm거든요. 렌치 25mm로 볼트 두 개를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C9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와는 다르게 밖으로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잡아주시고 위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탈거가 됩니다. 이게 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국산차나 뭐 일반 수입차 뭐 BM, 아우디, 벤츠 다 똑같은데 이렇게 키가 이렇게 안쪽으로 바뀌어서 밖으로 뜯어내야 돼요. 근데 이 차는 키가 보시면 키가 보이시나요? 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보고 있어서 위에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차는 썬팅이 안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유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몰딩이 있어요. 몰딩. 여기에 이제 눈썹 몰딩이라는 몰딩인데 여기 지금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걸려요. 썬팅이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빡빡하죠. 그러면 얘도 탈거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살짝 제끼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몰딩을 위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뽑아주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썬팅하기가 엄청 편합니다. 뭐 여기 테두리에 씹혀먹을 걱정도 없고요. 작업하기 엄청 편합니다. 이제 청소를 하고 필름을 바르면 됩니다. 일단은 물이 묻을 수 있는 부위에는 마스킹을 좀 해주고 청소를 더 먼저 시작합니다. 청소. 저는 청소를 스티롤 있죠, 스티롤. 요 스티롤. 얘 가지고 해요. 얘 가지고
산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지가 안 들어가야 돼요. 먼지. 먼지가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쭉 다 했으면 좀 내려서 밑에도 자, 요렇게 하면 일단은 청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선틴지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지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이제 필름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바텀 로딩을 시공을 하기 때문에 필름을 떼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뜯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붙입니다. 바텀 시공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은 선틴지가 진짜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데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먼지가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안 붙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필름이 이제 다 붙었죠? 필름이 이렇게 다 이제 안착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스커지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쪽에 지금 필름이 조금 크잖아요. 필름이 유리보다 좀 크죠. 자, 여기를 쉐이빙을 해줘야 돼요. 네, 쉐이빙을 자, 이런 식으로 쉐이빙을 해주면 유리 끝단이 이렇게 마치 필름이 이제 일체형이 된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창문을 올리고 나머지를 인슐하면 끝. 그리고 바텀 시공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필름이 여기 안쪽까지 다 붙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필름이거든요. 다 붙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나서도 창문을 바로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텀은 이렇게 뭐 옆구리가 씹힐 위험도 없고 창문도 바로 내려도 되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도트림을 다 탈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조금 많다. 하지만 시공에 있어서는 일은 편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도 보시면 이 끝단에 뭐 씹히거나 한 곳 없이 깨끗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저 오늘은 썬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후후로 또 뭐 썬틴 하는 게 궁금하다 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시공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